찍을까요? 네. 네,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의자 씨의 화장 영상입니다. 시작해 주시죠. 이렇게 찍는 거 맞죠? 그러면은 일단 제가 세수하고 손도 닦고 이제 로션까지 바른 상태니까 네.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네. 로션 바른 지가 조금 몇 분 돼가지고 네. 저는 겨울에는 많이 바르는데 여름에도 가끔 건조할 때 오일 발라요. 그래서 손에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이게 예전에 옛날에 하트 시그널에서 어떤 분께서 세리님인가? 그분이 쓰시는 거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너무 좋아서 두세 개째 사용하고 있는데 저한테 진짜 잘 맞아요. 좀 건성이라가지고 자꾸 뭐가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럼 로션이랑 또 다른 건가요? 네. 오일은 진짜 식용유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해서 아마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. 제가 로백틴 올리브영에서 구입했습니다. 이렇게 맞아요? 선크림! 선크림 진짜 중요하지. 전 닥터지 좋아해요. 눈도 안 따갑고 발림성도 좋고 목까지 바르는 거 생략해도 되겠는걸? 너무 길어질 수 있겠는걸? 오, 저 흰머리 나오지 않나요? 카메라에 안 나오는 것 같아. 어머머머 너무 과하게 한 나머지 손톱을 이거를 꼭 누르면 나오는 그런 형인데 이렇게 콕콕콕콕콕 그게 뭐죠? 쿠션인데요 약간 비비랑 파운데이션?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톡톡톡 해주면은 얼굴 색이 보정이 되죠. 좀 하얘지네요. 다행이네요. 잘 나오고 있네요.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? 보여줄까요? 오!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뽀얘졌어요. 그러네요. 이 카메라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색 보정이 됐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? 아니야? 그럼 뭐죠? 솔로 네. 파우더 처리. 지금 이제 끈적끈적하니까는 좀 뽀송뽀송하게? 네, 뽀송뽀송하게 처리를 하면은 느낌이 좋더라고. 이러면은 머리카락이 잘 붙거든요. 면세점에서 옛날에 산 메이크업 포에버. 뭐 비싼 건데요. 면세점에서 한번 큰맘 먹고 지금. 아 그래? 얼마 주고 샀죠? 원가가 6만 원인가? 그럴 6만 텐데 원? 4, 5만 원에 샀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, 끈적이고 약간 번들거리는 거 잡아주는 거구나. 그러네. 뭔가 좀 광이 좀 안 난다. 오, 그쵸. 이게 무슨 애기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파우더인데요. 근데 제가 화장을 해도 약간 주근깨나 점 같은 게 안 가려지는데 그냥 이대로 저는 하는 편입니다. 그 다음에 그게 뭐죠? 이게 쉐이딩. 쉐이딩? 아, 까맣게 하는 거? 어둡게 깎는 거죠. 그거 잘하면 장난 아니던데. 오. 하고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거울을 보면서 느껴지는데 아마 남은 못 느낄 수도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좀 볼살이 많은 편이라 좀 여기까지 들어오는 편이에요. 여기까지 작아졌으려나? 이게 검은색은 아니고 그 밑에 진한 브라운 블랙 브라운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일단 이게 뒷꽁무늬로 빗어주고 눈썹이 중요한데 연하게 여기 눈썹 밑에부터 잡아줘요. 그리고 꽤 세게 들어가는구나. 저는 그러는 편이에요. 그러면 좀 잡혔는데 원래 눈썹도 좀 더 길게 그리는구나. 눈썹이 길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 괴로워가지고. 아, 짝짝인가? 오른쪽이 좀 더 진한 것 같은데. 근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. 왜? 너무 가까워가지고. 작은 화면으로 보세요. 이거 아이라이너. 올리브영에서 파는 키스니까? 이것도 진짜 많이 썼어요. 뭐 세네 개째? 하나 사면 그게 맞으면 계속 그것만 쓰는 거예요. 그게 편하지. 그래서 이걸로는 꼬리를 빼줘요. 좀 적적인 것 같아. 오토치 해볼까? 그게 뭐야? 예전에 올리브영에서 산 연보랏빛 나는 웨이크메이크 볼터치. 색깔이 예뻐요. 약간 자, 볼터치는 이 정도로 이거 해볼까요? 그럼 이것도 여기 눈썹을 결을 좀 정리해주고 색을 살짝 입히는?
브라운으로? 제가 까맣기 때문에 한번 브라운으로 하면 눈썹을 브라운하면 좀 이미지가 연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눈썹? 색깔을 살짝 입혀주는 거구나. 네. 그래서 결도 만져주고 색도 입혀주고 그래서 위 앞꼬리는 세우고 옆은 어설픈데 본인 화장에도 이렇게 의심을 해보시죠.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기분을 내고 싶잖아. 김 과장님께서 주신 아, 반짝이. 회사 동료 김 과장이 회사에 몇십 개를 가져와가지고 동료 직원들한테 뿌렸습니다. 저도 몇 개 챙겨와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초점이 잘 안 잡히는구나.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묻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무섭네. 약간 아이돌 분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아이돌? 이거는 친척 언니가 선물로 준 헤라 루즈 홀릭 샤인? 진한 게 제가 안 어울려서 살짝만 바르는데 입술 안쪽은 원래 이만만 하면 안 좋긴 하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인 거 같네요? 아 그래? 키스미 마스카라 속눈썹 검게 칠해주는 거 이사배님한테 배웠는데 라이너는 밤색으로 하고 갈색으로 하고 마스카라는 검은색으로 해야 눈이 커 보인다고 배웠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휘어져 있어가지고 좀 더 편하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지켰다가 아 왜 웃으시죠? 그 무슨 어 완성되었습니다. 아, 끝인가요? 고생하셨습니다. 이렇게 유자씨의 메이크업 영상을 아 잠시만요 헤어 맞... 해야죠. 아 헤어 하나요? 네. 저 이제 머리를 아직 젖어있으니까 이거 다이슨 해가지고 헤어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아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서 엄청 이렇게 됐어. 이거를 이렇게 좀 누르고 여기도 좀 하고 해야겠어. 헤어하고 오겠습니다. 네. 네, 머리 세팅까지 마친 유자씨 모습입니다. 유자씨가 그 샤오미 밑밴드 구경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신촌에 갈 겁니다.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매장. 응? 샤오미 오프라인 매장. 응, 샤오미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애플워치를 사려고 했었는데 아 뭔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해서 미밴드를 한번 보고 괜찮으면 아 사고 아니면은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거. 미밴드가 가성비 최고래. 아 진짜? 애플워치 7 나온대. 갈까? 아 세븐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아. 세븐? 뭐 비싸지 않을까 식스랑? 가격이 그럼... 가격을 그렇게 막 올리진 않던데. 커플로 같이 하자. 샤오미. 샤오미로? 그래. 오늘 한번 차보자. 하나 다음 주에 사랑니 뽑고 다 다음 주부터 충치 치료 들어가는데 한 개당 10만 원이래요. 어. 그래서 애플워치가 머릿속에 이렇게 스쳤어. 뭐가 10만 원이? 충치 치료 레진 하나. 아 레진 하는데 막 그럼 들어 한 10만 원 12만 원 들죠.